저희 그룹은 한국에서 블랙홀 연구를 이끄는 선도하는 그룹이다. 과감하게 정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블랙홀들이 어떻게 기원했는지, 또 블랙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화해서 오늘날까지 왔는지, 블랙홀의 기원과 진화, 이게 주 연구 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블랙홀 근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상에 있는 망원경도 있지만 뭐 우주에 있는 망원경이나 엑스선 카메라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세계적으로 가장 그 최상급의 망원경 시설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상 망원경 사이트는 하와이하고 칠레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뭐 하와이에 가끔씩 관측하러 가고 그렇습니다. 거대 질량을 갖는 블랙홀들이 처음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질량이 아주 작은 소위 중간 질량 블랙홀 이런 것들을 찾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블랙홀 질량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잴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 블랙홀이 이제 내뿜는 가스라든가 제트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은하 전체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블랙홀과 은하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거대질량 블랙홀 연구실 박사과정에 있는 종호진이라고 합니다. 거대질량 블랙홀 연구실에서 학부생 인턴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김창석이라고 합니다. 거대질량 블랙홀 연구실 연구원 야시시 자드입니다. 우리 연구실은 공들은 괴물을 사냥하는 연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대상인 블랙홀은 좀 상대적으로는 뭔가를 먹어치우면서 에너지를 많이 내뿜고 있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자라나고 있는 그런 블랙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굶주린 포식자 괴물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So the reason that we're looking for these kind of dual black holes or black holes that merge into a more supermassive black hole is because this also tells us more about the rate at which these galaxies are merging. And eventually this rate will tell us about how the universe is expanding, and thus it will lead us into understanding more about the evolution of the universe and where the universe is headed. 저는 블랙홀의 관측 자료 중에서도 IF라고 이걸 통해서 2D 이미지 상에서 블랙홀 주변의 가스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아웃플로우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은하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하필이면 관측할 때마다, 더군다나 1년에 한번 정도 관측할 수 있는 타깃인데 관측할 때마다 비가 왔어요. 2017년도에 처음 관측을 하려고 3위를 받았는데 3시간 관측을 했나? 2018년도에도 3위를 받았는데 한 번도 관측을 못했어요. 본인이 블랙홀에 관심이 많고 관측 연구를 하고 싶은데 학부생 인턴으로서도 뭔가 진짜 제대로 연구를 해보고 싶으면은 오시면은 이제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도 많아요. 우리 미국에서 있는 박사님들과 여기서 있는 박사님들과 대전에서 같이 있는 박사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 관심 있으면 여기서 와요. 우리 요새에는 아주 많은 거대질량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은하와 블랙홀은 코에볼루션이랑 머징 블랙홀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대질량 블랙홀 연구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같이 연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도 교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좀 펼쳐낼 수 있는,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창의력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아마 그 지도 교수를 뛰어넘는 학생들일 텐데,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지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